안에 있었나? 예전에 유리 안에 무슨 이렇게 네, 이게 2005년에 만들었는데 사실 아. 에디션은 350개고 와. 저희가 받은 거는 한 100개 정도 여태 이제 판매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드로잉만 따로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게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 드로잉들은 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겠죠? 그렇죠. 저희 전시 때 몇 점 선보였었어요. 네. 네. 여기에 총 15점 들어갔거든요. 와, 이게 무게감이 있어서 재밌다, 이것도. 와. 안에는 뚫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수도꼭지 달린 거 재밌다. 신선하죠. 네, 이거는 몇 년도 작품이에요? 이거는 2021년도 작품. 올해 거구나. 그죠? 독일에서 공부했나? 그죠? 우리가 그때도 좋다고 했었어. 그죠? Maybe I was blind on you forever while I tried to find someone that could be my great love. Right in front of me, I didn't realize you were my dream. So you took me by surprise. Oh yeah. Even in my wildest dreams, I didn't think we were destined to be. And now you're laying next to me. Everything feels like art, yeah. Wanna give you every part of me. I can't believe this is reality. And now you're laying next to me. Everything feels like art, yeah. I'm just curious, when did you know you had feelings for me? Maybe somehow we've always known that we have chemistry, but always chasing after someone else. So this took me by surprise. Oh yeah.
even in my wildest dreams. Oh yeah.다 베코만 갖고 왔구나. 네. 어 진짜 다 베코만 있네. 네. 재밌다. 일부러 다 베코만 갖고 오셨대. 네, 일부러 다 베코 왔어요. 근데 베코가 왜 안 커 보이냐 폐허장에서는.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베코미 그 이은태 작가가 예전에 수원 시리즈. 아 나혜석 나혜석 타나 시리즈 할 때. 거예요. 아. 어떻게 할 수 있지 생각하다가 종이라는 거는 배접이 가능하잖아요. 서양화랑 다르게 해서 쬐끄맣게 그려서 나중에 크게 한 번에 붙여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작업이 서울 올라오면서 시작된 작업이에요. 아 그렇구나. 원래 대구 출신 경북대학교에서 아. 학사, 석사까지 하고 지금 박사는 이제 홍대에서 아, 하고 그렇구나. 네. 안 질리고 그림이 좋아요. 아슬아하고. 네. 아이고 우리 유튜브 단골 선생님 이준엽 선생님 이렇게 질까? 자 오늘 이번에는 뭐 했나요? 어 저희가 작년에는 예술과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올해는 기획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올랭피아가 사실 이렇게 노출도가 더 높잖아요. 근데 옆에 플레이보이는 대표적인 성인 잡지인데 노출도가 적어요. 근데 왜 올랭피아는 그 19금이라고 해야 될까? 검열을 받지 않고 미술관을 같이 볼 수 있는데 플레이보이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됐는데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 예술은 왜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누드를 볼 수 있죠, 당연히. 플레이보이는 볼 수 없다. 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네, 대부분 다. 네. 세계의 이미지 중 선전적인 건 오히려 1번이다. 다 1번이라 그러네. 플레이보이와 누드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네. 예술과 외설은 구별될 수 있다. 무엇이 예술을 외설해서 자유롭게 하는가? 아, 저항, 고정관념의 탈피, 브랜딩, 지 마음, 해석, 금기를 우스꽝스럽게. 무엇이 예술을 외설해서 자유롭게 하는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구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놀란 게 이거 만들면서였거든요. 올랭피아 옆에 플레이보이 잡지를 붙이니까 작업처럼 변해버렸어요. 그게 예술 플레이보이도? 네. 합적으로. 오히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 옆에 살아야겠네. 그러면 되게 상업적인 사람도 예술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죠. 액자 이렇게 들고 어? 다녀야 되죠. 그래서 상업적이지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처럼 보이려고? 조금 이 상업적인 폐허에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다릅니다. 호르몬? 무엇이 예술을 외설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예술을 바라보는 이거 봐봐. 2번? 근데 저 답이 안 나와서. 아 이거 답을 내기 위해 만드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한국말이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또 이거가 예술, 외설 이 단어가 또 언어가 주는 힘이 있는데 이 단어가 한국말이니까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 이걸 또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로 바꾸면 또 다르게 느껴져. 근데 영어로 적으니까 좀 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지금 이게 한국어여서 그렇지 한문도 있고 우리가 이걸 만약에 프랑스로 질문하면 프랑스어로 질문하면 되게 부드럽게 또 사람들이 토론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저요? 이런 질문.
무엇이 예술을 많이 팔았어요? 아, 많이 팔았어요? 돈 센다고 지문이 아니 많이 못 팔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다. 예술 작품 옆에 플레이보이를 붙여놓으니까 그것도 예술처럼 보인다라는 건 사람들이 왜 예술 그런 말 있잖아. 막 예술이 옆에 있으면 고상해 보인다고 막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신기해서 전 사실 답정로였거든요. 특별히 없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왜 이렇게 느껴지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외설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외설인 것 같고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봤기 때문에 계속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올랭피아가 예전에 처음 전시됐을 때 불타 없어질 뻔했어요. 그 낙선전에서 근데 그게 누드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업 여성의 모습을 누드화를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 목걸이 이게 되게 맞아 그게 그거 표시잖아 표시잖아요 지금은 패션 아이템이지만 주인 있는 여자? 약간 이런 거니까 나는 바나나보다 이게 재밌다 되게 좋은 보기 오늘 저녁은 신라에서 먹고 내일 저녁은 페어에서 먹고 안주도 하나씩 집어먹어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금치 이거 와인 큐브 김춘수 작가도 하네요? 네 저희가 선생님 한국에 돌아오시자마자 전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님 되셨다가 근데 액자가 흰색이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블루도 좋아하시는데 흰색도 눈이 좋아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부러 남겨놓으신 색깔. 약간. 예전에 소금으로 작업하신 적이 있거든요. 흰색을 되게 좋아. 이게 좀 저는 되게 좋은 게 2022년에 새로 제작하신 작업인데 멀리서 보면 약간 클로드 몬의 그 수련 느낌도 나고 그리고 항상 느낌이 이브크맨 블루를 떠올리셨는데 이번에 뭔가 새로운 자기만의 색깔을 더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Cause we'll whisper the word. Maybe the sun.